지금 소리가 들리시겠지만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저는 지금 차 안에 있고요. 이 차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녹음을 좀 해볼까 하고 공기를 켰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그냥 소음 그저 소음으로만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들었을 때는 소리가 되게 막 빗소리가 되게 좋길래 한번 녹음해봐야겠다 하고 한 건데 모르겠네요. 이게 또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면 어떻게 들릴런지.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3D오 마이크가 아니라 제가 전에 썼던 그거 줌 H1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침은 아니고 좀 아까 전에 낮에 빗소리를 녹음을 하려고 이 줌 마이크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빗소리만 깨끗이 녹음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빗소리가 좋긴 좋았는데 녹음된 빗소리는 굉장히 좋았는데 주변 소음 때문에 그게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차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이렇게 녹음을 해봅니다. 어떠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있어요. 요즘 ASMR 업로드를 제가 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한국의 ASMR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열심히 ASMR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업로드도 많이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업로드 날짜를 바꿨어요. 원래는 월화, 목, 금이었고 금요일은 랜덤이었는데 월수금으로 바꾸고 금요일은 랜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그동안 업로드를 하면서 조금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뭐 힘들다거나 귀찮다거나 그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요일에 맞춰서 일주일에 3-4번을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약속한 날짜에 업로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 업로드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의 퀄리티가 조금 너무 낮아진 것 같다,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 날짜 요일을 하루 줄여서 월수금으로 바꿨어요. 금요일은 똑같이 랜덤이고요.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그 요일에 맞춰서 업로드하기 바빠서 영상의 퀄리티를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좀 질라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조금 정성이 덜 들어간 영상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 물론 저는 매번 영상 만들 때마다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딱 결과를 봤을 때 그게 다르더라고요. 예전보다 뭔가가 정성이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소리 들려드리고 싶고 좋은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보이고 되게 부족해 보이고 영상이 너무 허접해 보이고 이것저것 막다 신경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업로드 요일을 날짜를 하루 줄여보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면 언젠가 나의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야 뭐 저는 항상 즐겁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내내 찍어서 뭐 올리라고 해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본의 아니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영상이 좀 부족한 영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이 참 많이 부족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무 좋게 봐주시고 또 너무 과분한 칭찬해주시고 항상 막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 건데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라도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막 감사 표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벤트 형식으로라도 몇몇 분들에게 작은 아주 작은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가요? 지금이 제가 이벤트가 한 3차 정도 됐나요? 1차가 제 액세서리를 선물로 드렸고, 2차가 텀블러, 3차가 잠옷이었죠. 아, 지금이 그러면 4차네요, 4차. 이번에 열고 있는 이벤트가 4차 이벤트예요. 이번에 이벤트 상품은 제가 기프티콘으로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프티콘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상품을 기프티콘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지금 한 20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200분 정도 참여를 하셨고, 오늘이 16일인가? 그러면 오늘이 16일이니까 17, 18, 19, 제가 18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 17, 18, 3일 남았네요. 이벤트 기간이. 그죠? 그러면 18일까지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뜬금없이도 이렇게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정말 이거는 제 진심이에요. 참 많이 부족했었는데 특히나 초반에는 정말 마이크도 없고 핸드폰으로 그냥 무작정 ASMR이라는 걸 나도 찍어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장비도 없이 그렇게 찍었었는데 그때부터도 응원을 해주신 우리 고마운 착한 천사 같은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정말 세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제 마음 네, 막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막그 위로 같은 거, 격려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조금 뭔가 위축된 것 같다거나 조금 상처 받은 것 같다거나 그런 게막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막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메시지 같은 거 보내셔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데 너무 진짜 감동받고요. 너무 힘이 나고요. 그런 이렇게 너무 좋으신 구독자분들 덕분에 멘탈이 약한 저지만 항상 힘낼 수 있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업로드를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잠시만요. 다리가 저려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댓글을 정성껏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막 어쩜 그렇게 장문으로 저에게 그렇게 예쁜 말들로, 좋은 말들로 응원을 해주시는지 그분들도 너무 정말 감동받고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거는 남기시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예, 어떻게 아냐면, 가끔가다가 이제 제 SNS로 연락 주시면서 1년 넘게 혹은 첫 영상 때부터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 메시지 같은 거는 처음 보내신다. 이런 거 난생 처음 보내본다. 그냥 너무 고맙고 좋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응원한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서도, 와, 정말 묵묵히 저에게 뭐,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는 한 번도 남긴 적은 없으시지만, 마음으로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구나. 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느끼고 있고, 너무, 그래서 그런 기분도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악플 같은 거? 그런 것좀 많이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신경 써서 막뭐 힘들다 어쩐다 막 징징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엄청 크게 제가 ASMR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크게 저에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멘탈이 약해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정신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강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9월부터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ASMR 업로드를 지금 2015년 4월이죠. 2년이 못 됐지만, 아직은 2년은 안 됐지만, 이제 2013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14년 9월이 1년이었고, 그럼 2015년 9월이 2년이 되겠죠. 아직 2년은 안 됐네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되게 뿌듯해요. 벌써 구독자가 7만 3천 명이 넘었어요. 거의 제가 계산해본 결과로는 한 달에 만명 정도씩은 어느 순간부터, 그때가 어떤 때였, 어느 시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한 달에 만명 정도씩 늘고 계셔가지고 구독자분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ASMR을 내가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고 대중화시키려면은 영상을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드는 거 그거 말고는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뭐 부가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영상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저리 지저리 17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횡설수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시끄럽진 않으실까요? 너무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컨셉으로 어차피 영상은 안 나올 테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아프리카 방송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 방송 홍보를 아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 할때 초반에는 제 SNS를 통해서 뭐몇 시에 방송 시작합니다. 이러고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즐겨찾기 해서 알람 뜨셔서 들어와 주시는 분들하고만 대화 나누면서 즐겁게 가끔가다 방송하고 있어요. 날짜도 그냥 없앴어요. 원래는 뭐 수요일 금요일 방송한다 그랬는데 그거 없앴고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 그렇게 가끔씩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으시지만 되게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말솜씨가 없고 뭔가를 방송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서 참 재미없으실 텐데도 그냥 제가 수다 떠는 거 들어주시고 같이 막 대화를 이렇게 해 이어가 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랑 놀아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재미없으실 텐데. 네, 제가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야. 정말 구독자분들하고 수다 떨고
대화 나누고 막 의견 나누고 그리고 뭐 ASMR을 조금 알리고 싶다는 그런 포부도 있긴 했어요, 초반에는. 근데 워낙에 지금은 그게 홍보가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ASMR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대화 나누는 그 용도? 그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즐거워요. 구독자분들하고 막 수다 떤다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니까,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마이크는 뭐 이거는 어떤 걸로 사야 될까요? 뭐 카메라는 어떤 걸로 사야 될까요? 뭐 음질은 어떤가요? 뭐 화질은 어떤가요? 뭐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너무 전문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우리 능력자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21분이 넘었네. 혼자서 막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하는데. 차에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막 되게 집중도 잘 되고 뭔가 느끼 기분 색다르네요. 가끔 야외에서도 ASMR 찍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야외에서 찍다 보면 너무 소음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죠? 그게 문제겠죠? 근데 또 그거 편집해서 소음 없애는 뭐 그런 작업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편집 프로그램을 제가 바꾸려고 해요. 지금 윈도우 무비메이커 쓰고 있는데 이 윈도우 무비메이커는 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기능적인 한계가.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게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기계치라. 좋습니다. 그치만 열심히 배워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만. 지금 제가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차 안에서. 언니가 잠깐 어디 가가지고 기다리는 중이라, 이렇게 잠깐 시간이 나서 차 안에서 영상이래. 녹음을 해서.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도 없고, 날씨도 조금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꿀잠 주무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